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타 마스터 장혜정입니다. 네, 떠오르는 별 하니까 왠지 반짝거려야 되는데 제가 반짝거릴 수 있는 게 저희 눈밖에 없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핸드폰 다 꺼주세요. 만약에 음악 소리가 나오면 제가 어떤 일을 할 줄 모릅니다. 네, 갑자기 막 짠짠짠하면 춤출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당황하지 않게 네 핸드폰 소리 꺼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방금 들어오신 분들 아마도 날씨가 더운데 내가 아직 옷을 못 벗었어. 그러면 지금 기회 드릴게요. 옷을 벗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바로 계시네요. 네, 어떻게 그 속마음을 이렇게 알았을까? 네, 제가 원래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저도 이렇게 처음으로 와서 정말 초대받아서 여기 첫 번째 자리, 여기가 원래 제 전세 자리예요. 네, 여기 앉으신 분들 성공 빠르실 거예요. 네, 앞자리 앉으신 분들 네, 성공 빠르실 겁니다. 저는 아까 가족 사업이라고 했는데 저는 애터미 정보를 저희 엄마와 언니로부터 전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애터미를 알았을 때 우리 변인성 단장님께서 그때 아직 팀장님이셨던 것 같아요. 예, 그때부터 제가 이제 애터미를 알게 되었는데 제품을 엄마가 한다고 하니까 섬뜩 그냥 썼을까요? 아니요. 네, 저는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고 이제 엄마가 저보고 애터미 제품을 딱 꺼냈는데 첫 번째 느낌이 아 촌스러워 못 쓰겠어. 네, 그래서 저는 일본 제품을 계속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터미 한방 바디 클렌저를 써보고 나서 저 등에 있는 여드름이 없어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가격이 8,20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애터미 제품 정말 괜찮네. 그때부터 이제 괜찮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화장품도 이렇게 바꿔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정말 수당을 안 받는 그런 소비자들 계시죠? 다 계시죠? 네, 제가 그런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 수많은 소비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언니가 이 연봉 1억인 리더스 클럽에 입성을 하고 난 걸 보고 제가 애터미를 이제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터미에 있는 세미나,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양재 부엌가 세미나 어제 부활했죠. 그 전에, 코로나 전에 제가 거기를 참석을 하고 나서 결단을 딱 하고 일본 대기업을 그만두고 애터미를 전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로 있는 시간 4년, 전업자로 있는 시간이 4년입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해왔고 이제 5년차 다 돼가네요. 네, 시간 참 빠르네요. 네, 언제부터 4년이라고 했는데 이제 5년이라고 글자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정말 죽어도 우리 변윤선 단장님께서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네가 나와서 사업할 줄 정말 몰랐다. 네,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애터미 회사 소개를 하고 제품 자랑을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게 기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주어진 이 자리에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럽게 이 자리에서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우리 회사 자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이 막 나왔잖아요. 사실 그걸 열심히 보시면요, 제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설명이 다 됐어요. 네. 그런데 굳이 제가 또 제 입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밖에 나와서 뭐 이것도 있다 저것도 있다 하는데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하면 저는 첫 번째 그 매출이라고 보거든요. 매출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돈 벌려고 온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돈 어디서 나와요? 수당이 어디서 나오나요? 매출에서 나와요. 그런데 매출이 크면 좋아요? 작으면 좋아요? 당연히 크면 좋죠. 피자가 커야 우리 나눠 먹을 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몰라도 매출은 크면 좋다. 이것만 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애터미는 2009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어떤 분들은 아니야, 나 2007년에도 애터미 봤는데. 네, 2006년부터 9년까지는 방판이라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단계 판매업으로 정식으로 등록한 것은 2009년입니다. 그래서 2009년에 매출이 얼마예요? 250억도 채 안 되는 그런 회사가 지금은 이 자릿수가 다 틀려졌죠? 네, 지금은 2조 2천억을 돌파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네,
코로나는 한국에 안 왔나 할 정도로 예, 애터미는 지속적인 이런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 애터미는 그 트렌드에 맞는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해외 법인도 제가 애터미를 알 때까지만 해도요 정말 여기까지였어요. 이렇게 이렇게 짧게. 그런데 지금 해외 법인도 25개 나라 예, 법인 설립이 되었고, 그런데 회원 가입은 우리 지금 중국이 있고 인도가 있고 미국이 있고 정말 인구가 큰 나라는 모두 다 열렸어요. 우리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인구는 모두 다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대한민국 안에서만 된다고 하면 아마도 제가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3억불 수출의 탑까지 예. 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이 업계에서 수출의 탑을 받는다? 네, 그렇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3억불 수출의 탑이라는 이런 거를 받는 회사가 그닥 많지 않은데 그중에 우리 업계에서는 애터미에서 수출의 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가 우리 초벽화 시대라는 책을 보신 분 계시나요? 읽으신 분? 오! 보셨어요? 아 그래요? 아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억지로 읽으라 해서 읽은 거예요. 네. 아, 속마음이 다 드러났나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책을 보면 좀 졸려요. 여러분도 안 그러시나요? 네. 근데 초벽화 시대 딱 보니까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네. 그래서 아직 읽지도 않았는데 먼저 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억지로 예, 이 교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정말 정독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애터미가 여기에서 또 공예 기업이라고 또 정리가 되었고 존재 목적에 대한 책, 예. 그래서 정말 좋은 책이니까 저처럼 이렇게 책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추천할 만한 책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최초로 우리가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누구일까요? 예, 이분은 우리 윤정구 교수님이시고요. 예, 이화여대 경영, 예, 우리 초백화 시대 저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한국유통법학회장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CCM 인증을 받는데,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기업들 중에 CCM 인증을 받는 회사는 그닥 많지 않더라고요. 저는 CCM 인증, 우리 제품에 많이 보니까 그냥 다 받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유명한 회사면 다 받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그닥 많지 않더라고요. 몇백 개 회사밖에 안 되더라고요. 200몇 개. 예, 그런데 애터미, 우리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CCM 인증을 받았어요. CCM 인증,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끼리는 애터미 좋대. 그런데 우리 밖에 있는 그 소비자들도 애터미가 좋다더라. 이 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CCM 인증은 받기 정말 힘든 그런 인증인데도 불구하고 애터미가 2019년에 최초로 인증을 받고 2021년에 재인증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번 받는 거는 괜찮은데 그걸 재인증 받는 게 더 힘들더라. 예. 그런데 우리가 3차 도전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또 인증받는 그날이 멀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이 애터미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영상에서 슥 지나갔지만 아시아에서 몇 위라고 했죠? 2위. 2위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1등이겠죠. 1등이 좋아요? 2등이 좋아요? 예, 그래서 우리 애터미는 초일류 기업, 정말 뭐든지 1등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이것도 3년 연속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보면 여기 5위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1위부터 4위는 모두 외국계 기업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예, 그리고 이름만 대면 우리가 다 알만한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한길 회장님은 또 3년 연속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라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회장님 직접 자기 입으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회장하기 가장 좋은 회사다. 네, 그런 말씀을 또 하신 것이 또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의 애터미의 이 위상이 올라가는데요. 2021년
요 보시면 우리가 탑10에 들어갔어요. 그 전까지 기사를 보면 13위, 11위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탑10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그 글로벌 A사, 존경스러운 글로벌 A사랑 모두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위상까지 애터미가 올라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애터미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경이로운 그런 실적을 이루어냈을까? 애터미는 지금은 다단계 아니면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얘기를 하면요. 조금 시기가 지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은 플랫폼 비즈니스가 애터미에 좀 더 걸맞는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애터미 쇼핑몰이 있고 그 다음에 아자몰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쇼핑몰이 있잖아요. 네. 그런 애터미몰에서 간단하게 말하면 애터미 로고가 붙어져 있는 그런 제품을 판매하는 몰이 쇼핑몰이 애터미몰인 거예요. 근데 꼭 애터미가 들어가면 뭐든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저도 저희 집에서 고든 거 막 맛있다고 신랑이 신나게 먹고 있어요. 맛있지? 애터미 거야? 그랬더니 맛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소비자들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애터미 로고가 안 들어가는 제품이라면 그 선입견이 금방 깨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TV에다가 TV 아무리 좋아도 애터미에서 런칭을 한다고 애터미 TV 하면 여러분들 사시나요? 그리고 애들 신발 아디다스 나이키 신발에다가 애터미라고 찍히면 애들이 신나요? 좀 잘 안 신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요런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마트에서 아니면 이런 할인 매장 아니면 그런 하이마트 네, 이런 데서 우리가 자주 보는 그런 브랜드들 그대로 여기에다 올렸어요. 그러면 쿠팡이랑 아마존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네, 바로 그거예요. 네. 그래서 애터미 로고가 안 붙은 이런 제품들 심지어 요즘에는 보험까지 들어왔어요. 네, 자동차 다이렉트 보험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꽃배달, 꽃배달 생각보다 우리 되게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이제 애터미 쇼핑몰에서는 어떤 제품을 판매를 하는가 하면요. 한국 콜마 그리고 한국 원자력연구원에서 합작해서 만든 이 1호 연구소 기업 콜마 BNH 들어보셨나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보셨대요. 네. 신기하죠? 예. 그래서 아마 여기 주식이 많이 올랐나 봐요. 예. 그래서 콜마 BNH 연구소 기업에서 이 연구 개발한 제품을 애터미에서 독점 유통을 하는 거예요. 애터미가 제조사인가요? 유통인가요? 네. 여긴 다 1등생들만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콜마라는 회사가 ODM, OEM 하는 아주 글로벌 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쓰고 있던 그 일본 제품도요. 여기서 나왔대요. 예. 근데 토너 한 병에 토너 한 병 사는 그 가격이면 애터미는 한 세트를 샀어요. 제가 바보처럼 그걸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그런 걸 알고 나서 애터미로 이제 다 바꿔 쓴 거죠. 그래서 이런 콜마에서 만든 제품들 여기 보시면 여자들이 다 좋아할 만한 그런 로망의 브랜드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죠? 네. 이거 써도 쓸데없어요. 제가 요거 써 봤거든요. 요거 썼거든요. 그런데 애터미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하기보다 애터미가 조금 더 좋았어요. 네, 조금. 확 좋았어요? 아니에요? 조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믿을만한 이런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리가 쓰고 있다. 그런데 가격은 마트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아자몰에서 지금 이 순서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아자몰에서 또 새벽 배송도 나왔어요. 요즘에 제가 새벽 배송 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샐러드 요즘에 다 건강식 이런 거 많이 챙기시잖아요. 집에서 샐러드도 해먹고 근데 제가 샐러드를 식탁에 딱 얹어놨는데 제가 한 가지 놀랐어요. 네. 이 접시부터 이 접시 안에 있는 샐러드 모두 다 애터미. 아니 지금 생각해보니 그 식탁도 제가 애터미에서 샀네요. 아자몰에서 샀네요. 그 세라믹 식탁에 있는데 밖에서 사는 것보다 한 20만 원 저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식탁도 애터미, 접시도 애터미, 그리고 안에 상추 애터미, 토마토 애터미, 그리고 올리브 오일 애터미, 우리 대양귀리 애터미, 전부 다 애터미네요. 네.
그렇게 애터미가 이렇게 생활화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냥 한 끼 식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모두 다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는 거. 나한테 돈이 들어올 기회가 내가 또 그렇게 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새벽 배송 정말 좋으니까 새벽 배송은 어떤 지역에서는 새벽 배송이 잘 안 되지만 예, 그래도 지금은 계속 한 지역씩 이렇게 넓혀가고 있는 중이라서 예,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일도 아보카도 웬만하면 다 썩어서 오는데 우리 거는 엄청 신선하더라고요. 예, 제가 사봤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한번 구매 한번 해보세요. 정말 품질이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애터미가 만약에 한국 제품이 좋다 하지만 한국 제품을 싫어하는 나라는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품을 딱 갖고 왔는데 이거는 캄보디아에서 최고로 좋은 제품입니다. 사장님, 이 화장품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머리 한번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정말 각 나라에서 최고의 품질, 최고의 좋은 그런 제품들을 런칭을 해서 애터미 쇼핑몰에 얹어서 우리 전 세계에 판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판매 이 판로가 더 넓혀져서 좋은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나라에 가지 않고 제품을 살 수 있어서 좋은 거죠. 요즘에 후추, 흑후추하고 또 무슨 후추 나왔죠? 백후추 나왔죠. 예. 네.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그 후추를 딱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써보니까 다른 거랑 향이 완전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좋은데 내가 캄보디아 안 가고 이걸 쓸 수 있다니 너무 좋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이런 후추라든가 그리고 스타킹. 예. 일본에서 가서 사는 것보다 우리 쇼핑몰에서 사는 게 더 저렴해요. 예.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 파스. 예. 그리고 애터미에서 효자 상품이라고 하면 무슨 상품을 빼놓을 수 없죠? 예, 해모임 나는 해모임이 뭐야? 나 안 먹어봤는데 하시는 분 계시나요? 진짜 안 계시죠? 계시면 드리려고 했는데 다행입니다. 네, 해모임 아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우리 해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해모임에 사실은 다 드셔봤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면 잔소리고요. 해모임만 누적 판매가 2조예요. 해모임 얼마나 팔렸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세미나에서 그 몇만 명이 모여서 해모타임 하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몇 박스가 없어지는 거 아시나요? 그것만 생각을 해도 그날의 PV가 얼마야 이렇게 계산해보면 네. 그리고 이런 다단계 판매 업계에서도 해모임이 1위를 차지를 해요. 근데 1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2위를 한번 보세요. 숫자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여기 밑에 뉴스킨 예, 여기 보시면 예, 차원이 달라요. 예, 뉴스킨 하셨던 분이 지금 막 활짝 웃고 있어요. 예,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예, 근데 신기한 게 이 글로벌 우리가 존경하는 글로벌 A사의 제품이 4위네요. 예, 뭐 우리 해모임이 워낙 너무 좋아서 독보적으로 이렇게 1위를 차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인데도 불구하고 애터미 제품이 세 가지나 들어가 있어요. 앱솔루트, 네, 명품이죠. 네, 우리 명품 화장품 앱솔루트가 6위를 차지를 했고 우리 유산균이 9위를 차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 앱솔루트 얘기를 하면 이 여러 가지 상을 되게 많이 받았잖아요. 그중에서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 이 이름이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니 이번 생에도 이거 쓸 수 있는 거로도 너무 좋은데 이건 무슨 차세대까지 이렇게 좋은 상품이야?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야 제가 원래 7만 원짜리 썼는데 엄마가 저보고 야 애터미 이거 7만 원짜리 이거 쓰지 말고 이거 새로 나온 거 이거 한번 써봐. 그래 얼마야? 그랬더니 19만 8천 원 그렇게 비싸? 이랬거든요 제가. 근데 써보니까 정말 19만 8천 원이 아니라 뒤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도 이 화장품은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무리 좋다고 얘기를 해도 무엇보다 못해요? 정답입니다. 이따가 해모임 드릴게요. 네. 네, 한번 써보는 것보다 못해요. 그래서 앱솔루트 화장품을 꼭 써보셔야 되고 이건 또 1초
1초에 요거 한 병, 아 10초에 요거 한 병씩 나간다고 해요. 예. 네. 지금 사실 9초예요. 예. 네. 더 많이 나가요. 단품 하나씩 이렇게 나가고 있고. 예. 네. 그리고 여기 인증. 세계 최초로 이렇게 좋은 제품, 새로운 상품이 나온 거 NEP 인증, 그리고 장영실상, 그리고 세종대왕상도 받았죠, 우리가. 네. 세종대왕상은 특허상이에요. 이 화장품이 정말 신기한 게 우리 내비게이션처럼 우리가 그 고민되는 그 부위를 딱딱딱 찾아가서 타겟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신기하죠? 우리 머리 아플 때 약 먹죠? 약 안 먹어요. 다 버티나요? 예, 네, 약 먹죠. 그러면 약은 어디로 들어가요? 입으로 들어가는데 두통을 고쳐줘요. 다리 아파도 우리 터마신 먹죠? 근데 약을 어디로 먹어요? 입으로 먹는데 다리를 고쳐줘요. 네, 이런 의학적인 이런 타겟팅 기술이 여기에 전달 기술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궁금하시면 그냥 써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나온 제품 중에 이름도 길어요. 배, 도라지, 앤, 모과. 그냥 들어간 거 다 얘기하려고. 네. 배도 들어갔고, 도라지도 들어갔고, 모과도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 보세요. 우리가 라이브 방송,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라이브 방송을 하잖아요. 30분 만에 몇 세트가 완판되었다고요? 네, 어떤 분들은 완판되니까, 30분 만에 완판되니까, 아유, 제품 너무 적게 준 거 아니야? 한 1000세트 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14,000세트예요. 그런데 그게 순식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제가, 이렇게 사업 진행을 하면서 되게 많이 활용하는 제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갖고 나왔는데, 뭡니까? 위생백. 네. 애터미 위생백을 안 써보신 분? 안 써보셨어요? 그 다음에 다 쓰신 거예요? 네. 꼭 한번 써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똑같이 집에 있는 시금치를 일반 비닐에다가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애터미 이 위생백에다가 넣어서 냉장고에 한번 넣어보세요. 동시에 한번 넣어보세요. 누가 빨리 시드는지 한번 보세요. 신선도가 애터미 위생백에 넣었는 게 훨씬 더 유지가 길어요. 네. 그리고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환경도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100년 기업이 되고 우리 자손들도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 지구 다 쓰고 그냥 나는 죽으면 끝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후손들도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거는 뭘로 만들었는가 하면요. 사탕수수 찌꺼기로 만들었어요. 근데 시중에 판매하는 이렇게 좋은 제품이라고 하지만 친환경 제품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 사탕수수 찌꺼기 네, 여기에 뭐라고 아주 전용으로 한번 썼는데요. 아 여기 사탕수수 당밀에 유래한 식물성 원료 네 이런 게요 60% 70% 들어가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애터미에서는 100%. 이렇게 하면 훨씬 가격이 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터미는 환경을 생각해서 이걸 100%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닐은 녹는다, 녹지 않는다? 원래는 녹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요거 사탕수수, 예, 이걸로 해서 녹는 걸로. 예. 그러면 일반 비닐 쓰셔야 밖에 나가서 크림백 사야 되겠어요? 아니면 애터미 위생백을 써야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 커팅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퍼백도 그렇고 모두 다 애터미 걸로 바꿔 쓰시면 나만 좋은 게 아니라 환경에도 예, 이제 곧 태어날 손주분 생각을 해서 예, 애터미 이 에코팩을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터미는 또 블루마린 행사 우리가 뒤에 공병수거도 했었잖아요. 그냥 공병 수거한 것도 괜찮은데 또 막 커피 쿠폰까지 막 주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그죠? 커피 드신 분? 오더 드신 분? 저는 마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패키지. 네, 물론 우리가 택배를 받아오면 이렇게 조금 찌그러지거나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많이 존재할 거예요. 그렇죠? 다 공감하시죠? 네. 그런데 우리 밖에 그 패키지는 우리 얼굴에 바르나요? 짜서 쓰나요? 버리잖아요. 좀 찌그러지면 어때? 환경이 좋은 것이 더 중요한 거죠. 밖에 코팅 딱 해서 예쁘게 나왔어요. 근데 누가
나는 그 코팅 그거 다 벗기고 나는 버린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안 계시죠? 예, 네, 그러면 투덜거리지 말고 조금 찌그러지면 어때? 안에 내용물 쓸 수 있으면 돼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요런 것들도 지금 다 바뀌어졌어요. 패키지. 그리고 우리가 안에 충전재도 모두 다 전기로 바뀌었잖아요. 그걸로 해서 우리가 연간 이 플라스틱 감축을 몇 톤 했다고요? 예, 네, 23톤이 아니라 230톤을 절감을 했어요. 예, 네, 그런데 액토미에서 이렇게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한 달에 약 1억 2천 정도 비용이 더 들어가요. 여러분들은 그냥 받을 때 그냥 종이로 왔네, 종이 버리기도 귀찮아 죽겠는데 뭐 어찌고 저. 그런데요, 이거 회사에서 진행할 때는 1년이면 10억 넘게 드는 돈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제품 가격을 올렸나요? 아니요. 네. 이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가 쇼핑몰 또 새로 리뉴얼 됐잖아요. 네. 리뉴얼 딱 되니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저는 마이 오피스가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우리 사업하는 그 상황이 그냥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업 열심히 안 하면 막 찔려요. 나만 찔려요? 여러분들도 찔리죠? 예, 네, 찔리신 분들은 안 찔리도록 사업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렇게, 이렇게 좋은, 이런 도구도 저희들한테 다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구를 활용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절대 가격, 절대 품질을 통해서 100년 기업을 간다는 겁니다. 예, 네, 만약에 이런 것들을 진행하지, 제품이 좋고 싸지 않으면 소비자들을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여러분들 다이소 제품 싸요. 근데 왜 다이소 안 가요? 그렇죠. 그래서 애터미에서 품질도 좋고 그리고 가격도 착한 이런 플랫폼 기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100% 만족 제도예요. 제품을 쓰다가 화장품 네가 앱솔루트 그렇게 좋다며. 근데 내가 써봤더니 안 그런데? 그러면 3개월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한 달 만에 그거 다 쓰시고 깨끗하게 쓰시고 그 빈병만 돌려주셔도 됩니다. 회사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품을 해드립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안 맞거나 그런 반품까지 다 합쳐서 업계에서 최저 반품률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0.2%예요. 예, 0.2%에 대해서 아직 개념 잘 모르시는 분들, 우리 TV 홈쇼핑 반품률이 20% 넘어가요. 예, 그리고 일반 유통에서 보면 한 10% 좌우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터미는 2%도 아닌 0.2%예요. 네, 그리고 자발적인 재구매, 물건이 좋고 싸니까, 물론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다가 그만두신 분들도 계시죠. 예, 그런데 제품은 써요 안 써요? 왜 쓸까요? 네, 좋아서, 싸서. 내가 쓰니까 이득이니까. 그렇죠? 근데 더 웃기는 건 글로벌 A사에서 뭔가 이런 건 방송 안 나가잖아요. 맞죠? 네. 글로벌 A사에서 막 앞에서 막 사업 설명하는 게 보여요. 근데 누가 막 영상을 찍었는데 앞에 보니까 물티슈가 애터미 거야. 애터미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네. 너나 상관없이 좋으면 사람들은, 소비자들은 그걸 쓰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애터미에서 이렇게 좋은 매출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매출 대비 2%라고 하면 뭐 숫자가 작아가지고 별로 느낌이 안 오죠. 연금 이익 대비해서는 18%라고 해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기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돈이 있어서 기부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을 때부터 계속 기부를 쭉 해왔던 거예요. 제일 처음에 20만 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애터미가. 그런데 지금은 100억도 기부를 하고 140억도 기부를 하고,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차량, 거기에다가 건강검진하는 이런 것들을 다 장비를 마련해서 캄보디아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이렇게 이동하는 병원이죠. 거기에서는.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저도 이 컴패션 활동에 함께 참석을 해서, 참여를 해서, 저는 지금 4명의 아이를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 넘었어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런 좋은 일을 하는 회사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위는 누구다? 애터미. 애터미.
그리고 이 퍼센테이지 이 숫자를 보면요. 여기 2예요. 뒤에는 2자가 없잖아요. 1이니까. 뒤에는 1자예요. 근데 여기 짱짱한 회사들이죠. 그쵸? 매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회사들 많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터미가 나눔에서는 1위다. 2023년 우리가 사자 성공 해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말 그 퍼포먼스 보셨죠? 네. 네. 그걸 볼 때 막 진짜 가슴이 막 쿵쾅쿵쾅 그래가지고 막 뛰쳐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중진기고 전구동보. 애터미 정말 한국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한국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해외가 뭐 들어가고 이렇게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우리 나온 헤어드라이기라든가 헤어드라이기는 첫 번째로 발매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한국 아니에요. 중국입니다. 네. 중국에서 먼저 이제 판매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가 함께 진행되고 우리 회장님께서 지금 전 세계로 막 돌아다니고 계시잖아요. 스케줄 빡빡하게 해서 회장님께 솔선수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리더님들도 이제 중국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저도 이제 그 뒤에를 이어서 또 달려가고 이제 3월에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박문순 본부장님께서 중국을 들어가십니다. 네. 그래서 떨쳐 일어나서 깃발을 세우고 북을 올리자. 네. 이런 말 들으면 막 쿵쾅거리잖아요. 쿵쾅거린 만큼 우리가 정말 이 애터미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좋은 도구를 갖고 있는데 내가 이 칼을 남을 향하면 뭐가 된다고요? 예, 네. 흉기가 되죠. 근데 엄마가 채칼을 들면 뭐가 돼요? 요리하는 도구가 돼요. 그러면 우리 이 애터미라는 도구를 잘 만났기 때문에 내 손에 있는 그 유용한 도구로 제대로 쓰셔서 여러분들이 그 꿈을 내 손으로 다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